이걸 한번 써보려고 킨 거야. 사투리 안 써요. 라인나인 걸, yes. 뭐라고 한 거지? How old are you? 22. 예. 제가 한국 나이론 24살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외국 나이론 22입니다. MBTI는 ISTJ야. ISTJ. 맛집 추천은 제 인스타에 이제 그 상단에 보시면은 먹 유얼 비글 있거든요. 먹방 계정. 거기 가가지고 미정 슐랭 가이드 골든벨 울림. 거기 눌리면은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만 모아놔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면 나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 항상. Hello, hi. 저 아이 맞아요. 극 아이인데? 아, 근데 난 M이래. 그 뭐야. E가 되고 싶어. 나 성격 좀 바꾸고 싶어. 4살 연하 가능한가요? 4살 연하면 20살이네요? 20살이면 괜찮지? 고등학생은 좀 그렇다.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December 50. December 50 맞냐? 12월 15일. 얼마 안 남았당. 예. Are you still in a west side? Yes, of course. 지방엔? 야, 지방엔 부분에 안 킹받아요? 저는 지방엔 부분 가사 쓸때 사람들 킹받으라고 쓴 건데? 왜냐면 그 가사가 이거잖아. 아담한 나이키에 어울리는 지방엔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방엔을 탈라면은 그 조수석 이 창가 위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끙차 해야지 겨우 탈수 있음.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타기가 불편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쓴 거거든. 킹 받으라고. 에? 얘가 무슨 어울려? 완전 키 작아가지고 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킹 받으라고 쓴 건데. 그게 얘가 좋아? 신기하네. 아담한 나이키에 어울리는 지바겐 친구들 모두 태워. 이렇게 할래. 딱 사람들 들으면서, 불편하네? 이러라고 했는데. Should I learn Korean? 저키 몇이냐면요. 180 조금 안 돼요. 180 조금 안 되네? 나키큰 편이지. 180좀안 돼. 150은 넘고, 180은 조금 안 되고. 한그 정도야. 킹 받습니다라니. 진짜요! 150 넘고, 180좀안 돼. 필터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인스타 스토리 내거 보면은 여기 이름 밑에 이렇게 필터에 대한 게써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보면은 필터 뭔지 나와요. 함께 써볼까요? 그치? 그치? MBTI 아까도 말했지만 ISTJ입니다. 근데 ISTJ가 나오기도 하고 INTJ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나는 S랑 N이 되게 그 어딘가더라고요. 자주 바뀐다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열심히 살때 있지. 내가 작업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 때. 그때 ISTJ가 나오고 내가 막 약간 작업 안 하고 농땡이 부릴 때 있지. 약간 일안 하고 막 쳐놀 때. 어? 그럴 때는 INTJ가 나오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콘서트 하면 좋겠지. 내가 이번에 수요일 날 회사랑 미팅하러 가거든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할것 같은데,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나도 활동 많이 하고 싶어. 나의 바람이지. 당연히 모든 가수들의 바람이지, 그것은. 쇼미더머니는 제가 가수기 때문에 랩에는 조금 자신이 없네요. 전 노래가 더 뭔가 제가 할때더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방 처음? 반가워,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그 사람들 들어오면은 누구님이 참여했습니다. 누구님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뜨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떠가지고 글이 묻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끊어? 이게 하나? 어떻게 끊어, 이거?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좋지. 내가 좋아해. 안녕!
다들 안 자고 뭐지? Will you marry me? Her. 아니, you 여자 아니에요? 프로필 사진이 여자 같은데? 메리는 전 남자랑 할 거라서 좀 그러네. 아, 손 흔들기. 예. 이거 못 가요? 아, 사람 많으면 없어지는구나. 난 언제 인싸가 돼가지고 이거를 없앨 수 있으려나. 언젠간 없애지겠군. 내가 더 노력하도록 하지. 그래서 이번 노래는 잘 듣고 계신가요? 근데 이번 노래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 노래 리스트를 불러줄게. 생각나는 거 그걸 한번 들어보면 어때 오늘? 자, 일단 사랑 노래 좋아. How to love 좋아. 내가 좋아하는 내 노래. 그리고 나는 그거는 솔직히 음악적으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자주 듣는 내 노래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음악적으로 막 엄청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냥 내가 많이 듣는 노래야. 내 노래 중에. 그런 것 같아요. Your name? So pretty, thank you. 웨이사이드 말고 소속사도 있으세요. 웨이사이드는 크루고 저는 회사에 이제 올해 5월에 들어가가지고 회사가 있어요. 근데 웨이사이드는 크루고 이제 회사는 따로 회사인 거지. 예를 들어 뭐 웨이사이드도 있고 뭐 회사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기획사가 있는 거지. 다른 느낌입니다. 어쩔 TV. 아, 야, 이거 완전 요즘에 유행어더라. 어쩔 TV. 나 좀 알려줘, 유행어. 나 이제 틀딱대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자라복 되겠네. 테니는 근데 약간 뭔가 내가 자주 듣진 않는 것 같아. 이유는 뭐냐면 테니는 약간 이별 가사잖아요. 근데 이별을 그 헤어지 이제 슬프게 들을 텐데 이제 이별을 안 하다 보니 뭔가 테니는 잘 안 듣고 저는 약간 밝은 노래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Yes. 플레이보이 카티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말리아 버크마 좋아하고요. 네, 그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자 외국 가수분이신데 굿 들어보세요. 저는 그 중에 BRB라는 노래 좋아해요. Yeah, love and support from Brazil. Thank you. 브라질에서 왔어요. Hi, what's up? What's up? What's up, guys? Good morning. Good morning은 내가 자주 안 듣는데 내 노래인데 이유가 있어. 그 Good morning은 내 데뷔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제가 데뷔한 지 3년 됐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어. 3년 동안 그 노래를 지질이 많이 들었다는 거겠지. 이제 그만 들을 때가 됐어. 3년 동안 들었어. 너무 3년 동안. Love you from France. Yeah! 나 가고 싶어요. 여행. 여행 가고 싶어요. 프랑스. 메트로놈은 약간 뭐랄까 나한테 쓴 노래야. 약간 신기하지. 얘가 남한테 쓴 것 같이 썼지만 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썼어.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 한국 방복은 너무 또 슬픈 노래예요. 저 요즘 슬픈 일이 별로 없어서 약간 이별 노래? 약간 이런 거 약간 내 노래 중에 왜냐면 내 노래 이별 노래 쓸 때는 약간 그런 감정이 있어서 쓴 건데 지금은 보다기 이별할 일이 없네요 저는. 예, 여러분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최근에 울어본 적 있냐고요? 잠깐만 기억 좀 해볼게요. 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거려요. 달러달러빌 좋아. 달러달러빌 좋은데 난 그 랩 부분이 별로야. 랩 부분을 못 들어주겠어. 나 왜 이렇게 랩할 때 나의 그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나의 목소리가 있잖아. 근데 그 노래는 살짝 벌스2가 살짝 들으면은 부끄러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깡깡. 앞머리 많이 길었어요 저. 이만큼. 입술 밑 많이 길었지? 이 머리 하나란 나의 자존심. Change the filter. Oh, sorry, no. Oh, because 이거 테스팅 중이에요. 예.
next Instagram live and changing filter and 할게요. 아, 이야. 제가 못생긴 적이 있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살 빼고 있어. 살 빼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내가 10대 때는 한 52kg 이랬거든요. 좀 많이 나갔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살이 엄청나게 빼가지고 보통 43에서 44kg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식욕이 터져가지고 앞자리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감량 중이에요. 지금이 제일 최악이야. 나 지금 돼지야 그냥. 아, 나 미치겠어. 거울 볼 때마다 현타가 빡 와요, 빡. 빼빼로 돼 있나? 나 빼빼로 못 받았잖아. 나 빼빼로 안 주더라고. 그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먹어봤자 살만 찌는 거 오히려 잘됐다 싶었어. 난 절대로 먹고 싶지가 않아. 나는 뭐 살만 찌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 덩어리? 탄수화물에 당에 트랜스 지방에 원래 안 먹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뭐 그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됐어. 말해봤자 뭘 하겠어. 야, 그거 상술이야, 상술. 내가 못 받아서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고 상술이라는 거지. 하여튼 그래. You're so cute, thank you. 성류 안녕. 단발해주세요. 안 해. 싫어요. 저는 단발머리 싫어요. 전 긴 머리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단발해주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안 해줄 거거든요. 나는 긴 머리가 좋거든. 가을겨울 중에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해요. 겨울을 제일 싫어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 여름?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가을? 세 번째 봄? 네 번째 겨울입니다. 그래요. 12월 11일 일리네어 데이라고요. 누가 빼빼로를 먹어요. 제가 절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지. 아니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출신인데요. 아하,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랄라. 저는 DM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 노래 들으면서 캡처해 올리면 제가 그건 다 봐요. 아, 근데 DM을 안 보는 이유가 DM은 약간 저에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도 들어있고 나쁜 말도 들어있는데 물론 좋은 말이 더 많이 들어있지만 나쁜 말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누르기에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나이스 투 미츠 좋아해요. 내년에 2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2022년 행복하게 달려봐요. 아자 아자. 여러분 알죠? 아자 아자 모두 아자 아자. 마이네임 드라마 봤어요? 아, 안 봤어요, 드라마. 요즘에 펜트하우스 정주행 하다가 그만뒀어요. 많이 너무 시리즈가 많더라고. 고독방이 나 링크가 사라졌어. 그거 어떻게 들어가? 나도 가고 싶다. 나 사진도 많은데.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아, 브이로그 좋지. 근데 이게 브이로그가 내가 진짜 뭐랄까 내가 진짜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내가 목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이거 약간 신경 쓰이네. 이거 한 줄. 내가 목스타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뭘 찍어야 된단 말이야. 목스타그램을 하려면 밥 먹기 전에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항상 뭐 한 입 먹고 찍거나 그래. 그래가지고 한 입 먹고 이제 막 예쁘게 다시 처음처럼 이제 처음인 척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그러니까 나 항상 브이로그도 하면은 하는데 해야지 하면은 다 재밌는 부분 다 해놓고 이제 아 브이로그 안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웃긴 건 이미 다 해놓고 브이로그 안 찍은 거지. 그래서 브이로그가 나에게 참 어렵지. 도전을 해볼게 또 다시. 기억력이 안 좋아. 기억력이 그 순간 기억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런 거는 나 참 잘 기억하는데 지금 재하 들어왔네. 재하야 너 선글라스 벗고 사진 한 번만 보내보면 안 되겠니? 나의 소원인데. 선글라스 좀 벗고 사진 좀 보내봐봐.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네 선글라스를 계속 낀다고. 노영 살아요? 저는 제주도 살 때 서귀포에 살았었어요. 서귀 북초등학교 아십니까? 내가 거기를 다녔거든.
사실 거기밖에 몰라. 아니요, 저는 서울 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쌍꺼풀 있냐고요? 예. 네. 여기 봐봐요. 있는 거 갔어요? 있어요? 제주도 음식 중에, 에? 근데 제가 제주도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살고, 지금 그게 10년도 더된 일이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추천해줄 맛집은, 고기국수, 미정슐랭 가이드 가보면 있어요. 고기국수 맛있고요. 흑돼지 맛있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고기만? 응. 귤도 뭐, 귤맛이지 뭐. 그 정도 먹어봤는데? 그리고, 뭐 먹었지? 뭐 먹었지? 랜디스 도넛 먹었는데 그거는 서울에도 있잖아. 근데 랜디스 도넛은 맛있는 것만 맛있고 그냥 그런 건 그냥 그래. 나는 랜디스 도넛 중에서 그 짜끔하게 이렇게 볼로 생겼는데 위에 핑크 색깔 코팅된 거 있거든요? 이만한 거? 그거 진짜 맛있고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 이상하게. 고기국수 진짜 맛있어요. 고기국수 진짜 맛있었어. 자매국수, 맞다. 자매국수 맛있었고. 전 랜디스 도넛에서 그거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볼인데, 여기 핑크 색깔 있는 거. 그리고, 또 맛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다. 스트로베리 필드, 스트로베리 말고, 라즈베리 필드. 가루 있는 거, 흰색 가루 있는 거. 그거 맛있더라, 나는? 내 스타일. 빛의 벙커 되게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영상 바뀌는 거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좋더라고. 지송? 제주도 가면 골든벨 울린 거꼭 가볼게요. 제 입맛이 너무 막 특별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맛있다고 하면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 막 내가 막 특별하게 뭔가 막 그런 향을 좋아하지 않고 되게 대중적인 입맛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친구를 소개시켜 주면은 친구들을 다, 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소개시켜 줬는데 막, 별론데? 이런 적은 없었어. 내가 맛있다 그러면 좀 맛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나좀 대중적인 입맛인 것 같아. 좀 여러 사람들이 다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는? 누나, 이때까지 얘기 중에 먹는 얘기에 제일 진심이시네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그래요. 누나 제발 노래랑 이미지 맞춰주세요. 아니 잠깐 타임 이쯤 돼서 타임 나 하나만 붙자. 내 이마에 이미지 어떤데? 나 지금 이거 아냐? 어떤 게안 맞지? 준영아 잘 자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 노래. 신곡도 좋지만 제 원래 발매했던 노래들도 다 좋.. 다 좋.. 좋은 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저는 찐만큼만 빼고 싶어요. 찐만큼만. 너무 많이 쪄버려가지고 너무 이게 막 제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빵 맛집 투어를 막 다녔었어요. 디저트 투어를 마카롱, 케이크, 맛있겠다. 쿠키, 크럼블, 타르트, 도너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이거 복구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이 필터 때문에 산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래 더 내줘요. 나도 많이 내고 싶어. 요즘에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 나도 이제 화장 지우고 작업 한번 해외다가 안 되면 자야지. 어제 하나 만들었는데 언제 낼진 모르겠다. 학교 시절에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중에 뭐가 재밌어요? 청년 안녕. 나는 학교 시절에 수학여행. 난 수학여행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제주도에 살았었잖아. 그래가지고 난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어디야? 에버랜드 갔다가 캐리비안 베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였어. 난그 후에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간 적이 없어. 롯데월드는 갔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 에버랜드와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 수영장을 안 가봤어, 수영장을. 어? 초등학교 이후에 수영장을 안 가봤어. 수영장을
수영장 가보고 싶어. 지금 살쪄가지고 뭘못 입어요. 반팔티 입고 수영할 수 없어. 캡처 타임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방금 토날 뻔했어. 예, 필터 3득 가져. 기관득 필터야. 손키스 해주세요. 영. 부끄럽게 진짜. 이거 맞아? 이게 원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게 어색하나? 나 이것도 할수 있어. 이것도 가능. 여러분 오늘도 잘 자시고요.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래도 개야 돼요. 빨래 개다가 갑자기 이거 켰거든요. 빨래 개다가 빨래 개기 싫다. 빨래를 개야 돼, 빨래를.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자기 전에 제 노래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밤에는, How to Love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빠이빠이. 예. 야식 메뉴는